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봉 차트에 일봉선을 넣어서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일주일간 참여자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급등주 검색식과 실전 교육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시는 HTS 화면은 교육을 위해서 처음 HTS를 깔았을 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본값 그대로의 화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봉 차트에 일봉선을 넣어서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회색 부분 가운데에 있는 차트를 누르시고 첫 번째 키움 종합 차트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로는 0600번입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창이 뜨게 되면 잘 보이기 위해서 창을 최대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창이 뜨게 되었는데 바탕 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가운데 부분에 수식 관리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식 관리자 창이 뜨게 되면 왼쪽에서 네 번째에 있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우선은 3일선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명에는 3일선이라고 적어주시고 아래 부분에 수식 이름에도 똑같이 3일선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얀색 네모칸에는 수식을 입력해주면 되는데 자 우선 3일선 수식 넣겠습니다. 이 수식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 아래에 댓글 부분에 남겨드릴 테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입력해 주시고 작업 저장 옆에 있는 수식 검증 버튼을 누르셔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수식에 이상이 없다라고 메시지 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왼쪽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작업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 수식 관리자 왼쪽에 보시면 3일선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3일선을 불러오면 되는데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운데 부분에서 지표 겹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표 겹치기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상단 부분에 3일선 새로 만든 지표가 추가된 게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셔서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Y축 표시 방법이라는 메시지 창이 뜨게 되면 선택하는 게 다섯 개가 있는데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것, 다음 지표와 Y축 공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시겠고, 이 네모칸, 하얀색 네모칸에는 삼성전자와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적혀 있는데, 삼성전자라는 종목명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일선, 파란색 선으로 추가가 되는데, 잘안 보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3일선의 크기를 좀 굵게 해서 보겠습니다. 요 상단, 왼쪽 상단 부분에 3일선 더블 클릭해 주시고, 왼쪽에서 세 번째 라인 설정 누르신 다음에, 색상에서는 파란색, 너비는 3포인트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연하게 3일선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렇게 해서 3일선을 추가해 봤고요. 3일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단타 투자할 때 많이 활용했던 게 바로 3일선입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30일선에 3일선을 추가해 봤는데, 이 3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3일선을 상향 돌파할 때가 매수 타이밍, 이 3일선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 타이밍으로 잡았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20일선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바탕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시고, 3일선 추가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가운데 부분에 수식 관리자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수식 관리 창이 뜨게 되면 왼쪽 네 번째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지표명에는 21선이라고 적으시고 수식 이름도 21선으로 적겠습니다. 다음에 수식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21선 수식은 굉장히 깁니다. 3일선은 3일간의 이동평균선을 나타냈다면 21선은 20일간의 이동평균값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수식값이 20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 21선의 수식값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 아래에 댓글 부분에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댓글 부분에 3일선, 5일선, 21선 수식 남겨놓겠습니다. 복사하기, 붙여넣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1선 수식을 추가하신 다음에 작업 저장 옆에 있는 수식 검증을 누르셔서 한번 검증을 해주시고, 수식에 이상이 없다라는 메시지 창이 나오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왼쪽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작업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요 사용자 지표 부분에 처음 추가했던 31선과 방금 추가한 21선이 추가된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저장을 했고, 닫기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식을 불러오면 되는데,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가운데 부분 지표 겹치기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식을 새로 만들게 되면, 지표 추가하기는 지표 겹치기 눌렀을 때 가장 윗부분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만든 21선 수식 클릭해서 적용 버튼 누르시고 Y축 표시 방법에서는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다음 지표와 Y축 공유하기 누르시고 내용 칸에는 삼성전자 가격 이동평균 3일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윗부분에 있는 삼성전자 종목명을 클릭하셔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1선이 추가가 되는데, 3일선이랑 21선이 똑같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21선은 3일선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 3일선 옆에 21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에서 세 번째 라인 설정 누르셔서, 색상은 빨간색, 너비는 3포인트로 설정해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30분봉 화면상에 21선 봉 차트가 이제 이동평균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분봉상에 3일선과 21선을 추가해 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단타 투자할 때는 3일선과 5일선을 주로 사용했다면 현재는 제가 단타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주나 중장기주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3일선이나 5일선보다는 20일선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선으로 한번 매수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0분 봉상에서 30분 봉이 21선을 이렇게 하향 돌파했을 때, 이때는 매도 타이밍. 자, 반대로 30분 봉이 21선을 이렇게 상향 돌파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으로 이렇게 잡고 대응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21선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게 되면 단순히 분봉상에 5일선인 5분 봉선이나 120분 봉선을 보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이렇게 뭐 3일선이나 5일선, 21선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적중률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육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부분에 이제 이메일 주소 남기셔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간의 참여자 중에 5명을 선정해서 급등주 검색식과 이런 실전 교육 자료집도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유용한 정보 계속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